네, 안녕하세요. 레플칸트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장안의 화제하면 너무 올드하죠. 올드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나이 든 사람이기 때문에 올드한 리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 리뷰 자체, 아니 표현 자체, 이런 것들은 올드하지만 나이키는 새 제품이 나오면 국내에 굉장히 큰 호응과 반응을 얻죠. 그래서 저희가 리뷰를 해보면 그 조회수가 손이 많이 나오는 제품이 나이키 제품이에요. 나이키 제품을 제가 딱히 또 좋은 평을 하진 않는데, 많은 분들은 이제 제 경우에는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연락에 까는 사람, 특히 나이키를 죽어라고 까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죠. 근데 그거는 한편으로 보면 맞는 말이고 한편으로 보면 틀린 말인 게, 나이키 제품의 자체, 이 자체가 예를 들면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가지 그 제품이 갖고 있는 고유의 그 DNA랄까, 나이키 축구화들의 그거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잘 못 신을 뿐이고, 대부분이 제가 선호하지 않는 신발의 구조를 갖고 있고 있거나 아니면 나이키가 설명을 하는 혁신성이나 기능성 대부분이 무용지물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부정을 하는 타입이에요. 그 부분을 나이키에서 강조하는 부분. 그건 왜 그러냐, 여러가지 제품들을 비교를 해보면 나이키 제품이 다른 제품들과의 차별성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해지긴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비슷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예를 들면 뭐 예전이나 큰 차이가 없다, 발전이 없다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 묘하게 착종이 되어 있어요. 착종이. 그래서 이 나이키 축구화는 제품이 나올 때마다 항상 설레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가 어떻게 신발이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엔지니어링이 됐는지, 그런 것들이 늘 궁금해요. 근데 이제 되게 그러한 궁금증들이 제품을 받아보고 제품을 살펴본과 동시에 어떤 기대감, 호기심들이 다 사라져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런 제품, 마지스타 오브라라든지 그런 제품들이 나왔을 당시에, 이런 하이프 베놈의 이제 니트 계열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쇼킹했었고, 가장 쇼킹한 건 역시 이제 99년, 2000년 사이에 나왔던 TM4, 아 TM4가 아니라 그 토탈 90 에어줌 그 라인. 저는 머큐리얼보다 오히려 그 토탈 90 쪽이 더 쇼킹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이제 인조 가죽으로 그러한 획기적인 디자인의 신발이 가능하다, 축구화에서도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게 나이키만의 장점이다. 그러니까 아디다스는 당시만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올드스쿨에 해당되는, 굉장히 그러니까 코파문달과 월드컵이라는 이 두 가지 큰 틀에서 뭐 프레테라는 새로운 돌연변이가 튀어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아디다스 축구화들이 갖고 있는 그 올드스쿨 한 거, 그러한 것들에 주는 이미지가 워낙 공고했기 때문에 그러한 제품들을 쭉 보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디다스와 경쟁으로 있는 뭐 푸마, 디아도라, 로토 이런 다른 이탈리아 브랜드들, 아니면 일본의 아식스, 미즈노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디다스 코파 문디알이나 월드컵을 기반으로 한 변형태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나이키도 물론 초반에는 뭐 70년대 나왔던 나이키 같은 경우에 뭐 그걸 어차피 가죽으로 만드는 시절이니까 비슷하긴 하지만, 94년에 시작이 될 때 TM4 프리미어도 역시 이제 다이렉트 인젝션을 똑같이는 아니고 흉내낸 방식으로 이제 TM4 프리미어 9사를 내고 96을 내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 초기에는 아디다스가 갖고 있는 코파 문디알의 기본, 그 아디다스의 코파 문디알이 모든 축구의 레퍼런스가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TM4라든지 이런 게 나오다가, 갑자기 98, 99 이런 걸 거치면서 뭐 큐리얼 베이프가 나오고 뭐 그 토탈 90이 나올 때는 정말 쇼킹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인조 가죽이 일단 한번 사용이 되고 나면 거기에 뭐 얘는 그게 KNG100이든 테이진이든 어떤 식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조 가죽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인조 가죽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결국 어떤 신발을 내가 잘 신느냐 못 신느냐 결정하는 거는 그 신발 고유의 어퍼의 구조, 어퍼 소재의 특성, 그러니까 어퍼 얼마나 부드러운지 신축성이 있는지 아니면 뭐그 스트레치성을 잘 갖고 있어서 성형성이 높은지 홀드성이 있는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 그러한 여러 가지의 신발의 라스트 구조가 내가 그 신발을 신었을 때 편하냐 안 편하냐, 이게 이걸 신으면 축구가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데, 나이키는 TM496 모델 그때 잠깐 신고 그 이후에 나왔던 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던 머큐리얼이나 초기 모델 메시 머큐리얼, 머큐리얼 뭐 베이퍼 머큐리얼이든 뭐 어떤 머큐리얼이든 그다음에 토탈 90 시리즈로 진화가 될 때에서 전혀 신지를 못했어요. 왜냐? 어퍼가 주는 특성이 캥거루 가죽이 주는 자연스러운 착화감이었고, 첫 번째. 두 번째, 성형이 안 되고, 세 번째, 라스트 구조 자체가 안 맞고, 네 번째, 아웃솔 타입이 제가 운동을 하는 당시에,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 초에 대부분의 맨땅이나 이런 구장에 적합치가 않은 그런 신발들이었다 이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쭉 가다가 그런 것들이 뭐, 저 토탈공도 계속 이어지고, TM4도 이어지고 하다가, 라지스타 오브라인가요? 그 목이 있는 첫 번째 모델이 나왔을 때, 그리고 니트 타입으로 제품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또한번 나이키가 큰 일을 하는구나. 뭔가 이 축구화 시장에서 리딩 브랜드로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구나. 향후에 나이키가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다른 브랜드들이 나이키를 쫓아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리딩 브랜드가 어떤 걸 하면 1류가 하게 되면 나머지 2류들 1류를 따라가는 전략을 펴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브랜드, 나이키가 인조 가죽에, 그 다음에 니트로 감과 동시에 아디다스 프라임 니트가 시작이 되고 푸마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니트를 사용한 소재들의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시장에. 그리고 그러한 소재들을 가지고 축구화를 잘 만드는데 비슷비슷한 기능일 경우에는 브랜드 파워나 디자인이나 컬러감이나 이런 것들로 또 선호도가 바뀌면서 시장을 끌고 나가고, 이게 최근에 한 10여 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보면. 근데 제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운동을 직접 하는 입장이니까, 제 경우에는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디자인 상관없고 브랜드 상관없고 그 다음에 발이 편하면 최고다 하는 게 워낙 오래전부터의 제그 축구화를 선택하는 그거였기 때문에, 기준이었기 때문에 신발이 구조적으로 단순하고, 그 다음에 소재가 가죽이면 좋고, 그 다음에 핏감이, 그 길이감이나, 그 다음에 발볼, 이런 부분에서 오차가 생기면 안 되고, 크게, 제 발과.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맞추는 축구화를 쭉 차려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맨 땅에서 인조구장으로 넘어오면서는 발목, 무릎, 허리, 이런데 인조구장에서 스터드 있는 것이 어서 상당한 무리를 느꼈기 때문에, TF로 넘어가야 된다 하는 게 확인해줬고. 그러니까 그 TF가 종류가 많지 않을 때라고 하더라도, 뭐 해외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TF 쪽으로 계속 넘어오면서 신발의 사용, 습관, 그 다음에 선택의 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렇게 쭉 오는데, 나이키를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제품들을 저희가 리뷰를 하게 되면, 되게 제 입장에서 보면 잘 신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디다스도 마찬가지. 아디다스도 최근에 나온 최근 3년간 나온 프레트 시리즈나 그 다음에 X 시리즈도 X만 하더라도 19인가요? 그 모델 이후에는 지금 뭐 포탈 뭐 아니면 뭐 스피드 플로우 아니면 그 앞에 나왔던 고스티드 이런 것들을 대부분 어퍼가 갖고 있는 특성, 그 다음에 신발의 구조, 그 다음에 라스트의 구조 이런 것들이 발에 맞지를 않으니까. 아무리 뭐 카본을 넣고 뭔 짓을 했건 간에 신을 수가 없다 이거죠, 제대로. 그러니까 그러한 신발, 신을 수 없는 신발들을 가지고 리뷰를 해봐야 뭐가 잘 나올, 리뷰가 좋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아디다스도 별로 추천드리질 않고, 나이키도 추천드리질 않고 주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 뭐 같은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아마추어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신발들이 뭐냐 하면 이제 뭐 TF류로 극히 제한을 하고, TF에서도 브랜드도 극히 제한하고, 아슬레타 뭐 아식스 뭐 최근에 이제 캐피탄 뭐 이런 제품들로. 왜냐?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게 기본 소재들, 그 다음에 뭐 통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소재들. 특히 나이키에서 엘리트가 안 나오고 지금 프로로 나오는 것들은 그 솔직히 말하면 민족아중의 질이 좋진 않아요. 그 인조가죽의 질이 좋지는 않은데, 그러한 것들이 예를 들면 스트레칭성을 갖고 있는 소재 이런 특성 때문에 신어서 발이 좀 편하다, 이제 이런 데까지는 도달이 되어 있는 거죠 현재.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이키에서 리액트가 있고, 뭐 이제 여러, 예, 과거에 그 뭐죠, 쿠션 소재로 사용되는 뭐 루나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하니까 그런 TF들이 갖고 있는 어떤 쿠션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나이키를 선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신 또 아디다스는 지금 나오는 뭐 스타일러에서 하겠어. 예를 들면 문디알 팀도 축구화로는 부적합하고, 프레테 어퍼 문제가 있고, 또 X 그것도 어퍼 문제가 있고, 그다음 코파 센스 같은 거는 아예 신발의 구조 자체가 축구를 할 수가 없을 정도의 특이한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추천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거죠. 자, 이제 그렇게 오는데, 어쨌든 나이키 제품들을 리뷰를 하면 제 리뷰가 좋든 싫든 조회수도 많이 나와요. 그만큼 나이키 제품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선호가 높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가 굉장히 인기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뭐 최근에는 뭐 베이퍼 15의 TF나 뭐 프로, 그 다음 이런 거에 GX의 뭐 프로 TF 이런 거 나오면 리세일 되는 대상이 됐다고, 가격을 몇만 원씩 더 붙여 파는 아주 웃긴 현상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리셀러들이 최근에 뭐 나이키 조던 이런 게 별로 안 나와가지고 팔 게 없어서 축구에까지 눈독을 들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축구화에서 저희가 작년에 얘기했던 뭐 중국계 예를 들면 일부 아스레타나 C3 가짜 제품들, 뭐 그런 이슈들이 쭉 있었던 걸 보면, 역시 이것도 돈이 되는 거니까 이제 사람들이 돈이 된다, 이 축구화도. 지금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 GX 제품을 우리가 볼 때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제품의 혁신성과 그 다음에 제품의 참신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종합적으로 여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꺼내놨어요.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은 제품들, 여기 뭐 GT 이 앞 모델도 있고, 베이퍼도 있고, 하이퍼 베놈도 있고, 이 비전도 있고, 왜 여기 울트라도 있고, 울트라 초기 모델도 있고, 울트라 얼티메이트도 있고, 여러 제품들을 지금 꺼내놨는데, 왜 이 제품들을 꺼내놨냐. 이 제품을 리뷰하기 위해서 제품을 살펴보면 이 제품들이 다 떠오르더라 이거죠. 어떤 측면에서 떠오르냐. 당연히 뭐 여기에 있는 이 고스트 레이스 시스템 같은 거는 뭐 비전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떠오르고, 근데 그 비전 GT인 경우에 이 팬텀이 지금 GT에서 GX로 넘어왔으니까 두 제품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 어떤 뭐가 달라졌냐 하는 거. 그 다음에 현재 나이키 사용하고 있는 니트가 과거에 뭐 1, 2년 전에 사용됐던 니트 어퍼 이런 것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지금 원사 자체를 코팅하는 방식에서 결국 그 나이키 그립이라는 게 만들었는데, 이 그립이 푸마의 이 얼티메이트 이런 것들과 어떤 유사성이 갖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런 신발들을 다 꺼내놨어요.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제품 GX 제품, 이 정확한 제품명은 팬텀 GX 엘리트 DF FG입니다 국내에서는 DF가 최근에 인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리뷰를 할 수 있게 된 게, 만약에 이게 로컬 제품이었으면 아마 다 매진돼서, 이게 뭐 나오자마자 카포 사카 했는데 바로 매진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구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로 지금 리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목은 뭐 별 의미가 없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목이 없거나,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처음에도 소재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이키 제품이 어떤 어퍼를 사용하는지, 그게 항상 궁금증이라 이거죠. 사실 이 아웃솔 설계 이런 거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동그라미를 넣든, 세모를 넣든, 십자가를 넣든, 하트를 넣든,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어차피 신고 운동장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이 플레이트의 그, 아웃솔 자체가 주는 느낌은 큰 변별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기능적으로는. 물론 이 플레이트의 두께나, 그 다음에 이게 아웃솔, 어퍼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웃솔의 소재, 그 다음에 이 두께, 그 다음에 쉔크 강성,
스파인의 두께와 위치, 그 다음에 스터드의 형태와 이런 것들이 제품마다 분명히 신고 있으면 다르긴 해요. 그러나 운동량 상태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 차이는 줄어듭니다. 지면에 충분히 막히면 막힐수록. 다시 말하면 FG인 경우에 천연잔디 상태가 좋으면 좋을수록 스터드의 변별성은 사라져요. 오히려. 왜냐하면 지면 자체가 푹신하기 때문에 그 푹신한 데는 뭐가 들어가도 결국에는 그 푹신함이 여기에 있는 스터드의 형태들을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큰 차이를 못 느껴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뭐가 남냐? 어퍼의 특성이 주는 느낌. 그 다음에 라스트가 내 발과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느냐 하는 건데,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 니트. 나이키가 최근에 명명한 그립 니트. 이 그립 니트는 기본적으로 니트 축구화의 대표적인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니트의 대표적인 축구화라 그러면 이런 제품들을 꽂을 수 있죠. 여기에 물론 폼팟이라는 것들이 쭉 들어가 있긴 하지만 폼팟을 제외하고 나면 이 당시에 보여줬던 축구화들이 일반적 니트의 코팅 처리 방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이렇게 폼팟이 없는 부분들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에 니트의 원사가 있고 그 원사가 이렇게 그 코팅 처리되어 있는 부분에 실밥이 이렇게 쭉 보이거든요. 이게. 그 이 당시는 어떤 거냐. 화학실. 케미컬하게 만들어진, 다시 말하면 비단, 실크나 아니면 면이나 울이 아닌 일반 화학실을 석유로의 추출로부터 한 추출물로서의 화학실을 한 가닥을 연속으로 이어서 만드는 게 니트인데, 그 니트의 형태, 실의 형태가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이때는 드러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육안으로 드러날 정도면 얇은 실에 드러내게 하려 그러면 니트의 두께에다가 여기에 코팅을 어느 정도 두께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하는 것들이 결정이 됐어요. 그 이 당시만 함 이 당시에 지금 보이는 이 나이키의 플라이 니트와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 이제 니트에 여기 이제 플라이 와이어 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육안으로 드러나는데, 지금 이제 여기 이 GX가 그런 형태로 띄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 그러면 코팅을 과하게 한지 않고 실밥의 형태가 이렇게 육안으로 보더라도 아 니트가 그대로 보이는구나 할 정도가 되는 게 신발이 만들어졌다가 2단계로 오게 되면 외피상에, 어퍼의 외피 표면상으로는 니트 실이 보이질 않아요. 그 이야기는 니트의 실은 얇아지고 코팅이 두꺼워진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어퍼가 되게 얇아지고 패딩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직접적으로 신발이 느껴져요. 여기도 지금 이게 뭐 두 겹, 세 겹이 들어갔니, 뭘 하면서 패딩을 했니, 안에 뭘 됐니 하고 하는데 외부에 보이는 메시처럼 이렇게 실밥이 이렇게 쭉쭉쭉쭉 그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들은 니트의 극히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니트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퍼를 기본적으로 형성하고 있고 그 위에 이런 식의 두터운 코팅 처리가 쭉 되어 있는 형태죠.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퍼가 다 만들어져 있고 한 경우에 요 GT 팬텀 GT는 전형적으로 니트가 코팅에 의해서 완전히 덮여있는 형태예요. 완전히 덮여있는. 그래서 이 자체로는 어디를 보더라도 플라이 니트라고 볼만한 게 없어요. 이제 어퍼를 보면. 니트가 어디 있지, 전이? 왜냐? 텍스처라고 되어 있게 길이 크게 이렇게 쭉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코팅, PU 코팅이기 때문에. 우레탄 코팅 처리가 다 돼. 그러면 축구화도 이렇게 하면 만들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니트가 이 팬텀 GX에 사용되어 있는 니트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봤던 이런 제품 GT나 아니면 이 머큐럴 웨이퍼에서 봤던 것들은 두통 코팅 방식인데 이렇게 코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코팅을 하게 되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발이가 이 니트가 갖고 있는 신축성과 성형성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코팅 자체가 두껍게 되게 되면 그러한 그 섬유에 갖고 있는 흰축소 이런 것들을 이 코팅 자체가 그 잡고 있기 때문에 섬유를 그래서 흰축성을 제한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를 만져보면 여기가 잘 늘어난다는 느낌은 없어요. 전혀 니트가 사용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옷의 니트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 니트는 세탁을 여러 번 하거나 자꾸 자꾸 당기면 옷이 쭉 늘어나서 그 다음에 원상 복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남이 이제 그건데 그 늘어남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팅 처리를 하고 천이기 때문에 물에 젖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코팅 처리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생기는 거는 뭐냐면 어퍼 자체가 갖고 있는 스트레치성 니트 자체 고유의 스트레치성이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T와 그 다음에 베이퍼는 나름 이 발의 형태에 잘 맞는 사람들이 장기간 사용을 했을 경우에 어퍼 자체가 부드럽고 유연해지면서 착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단기에 어떤 제품을 처음 딱 신었는데 발이 불편하다거나 발의 성형성이 좀 떨어진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게 신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버전이 거듭될수록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신발을 만들었더니 뭔가 발을 잡아주는 데는 또 좋은데 자연스러운 착화감은 또 안 생긴다는 단점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울트라인데요. 울트라의 첫 번째 모델, 그래 MG 버전입니다. 이 울트라의 첫 번째 모델은 사용된 어퍼가 여기에 지금 GX에 보이는 것과 같은 노출된 건축의 노출 콘크리트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콘크리트의 외벽을 그대로 저기 뭐지 드러내고 도색을 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고 자연스러운 시멘트가 그냥 굳은 상태로 외부에 노출시키는 방법인데 이 푸마가 울트라를 만들 때 사용됐던 매트릭스 에보라는 이 소재는 니트에 코팅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 섬유를 외부에 노출시켰어요. 근데 이 매트릭스 에보의 소재는 주로 어디로 사용되냐 고강도 그러니까 이 어퍼 자체가 외부에 마찰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끊어지거나 찢어지거나 뜯어지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만든 소재였는데 바로 그 섬유 자체가 갖고 있는 강도를 위해서 높은 강도를 위해서 내구성을 위해서 뭘 샀냐 아시다시피 케블라나 카본 섬유를 중간중간에 끼워 넣었어요. 섬유를 엮으면서 일반 저 케미컬 그 안에 같이 섞으면서 자 그렇게 해서 표면이 그냥 다 그 어퍼 천이 그대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형태였어요. 이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떠냐 우선 섬유 자체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과도 코팅이 없고 대신에 이 코팅에 잡는 거는 안쪽에 있는 라이닝을 통해서 홀드성을 가져오는 방식이었으니까 라이닝 천의 두께와 텐션만 조정을 하면 섬유를 외부에 노출시키더라도 신발의 홀드성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어퍼 자체가 워낙 강도를 갖고 있는 케블라나 카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을 찬다고 하는 마찰 행위에서도 어느 정도 내구성을 가진다. 그러나 표면 자체가 워낙 매끄럽게만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볼의 그립성 같은 것들은 다소 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방수 기능이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립을 쑥 집어넣어서 여기에 이제 푸마에서는 그립 컨트롤 프로라는 걸 집어넣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요렇게 계속 축구화를 만들다 보니까 어퍼 자체가 주는 이 뻣뻣함 케블라나 카본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생기는 뻣뻣함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케블라 카본 있는 데서 뭐 예를 들면 케블라를 빼고 카본을 적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코팅하는 부분들을 면적을 조금씩 넓혀가는 겁니다. 푸마는. 그래서 이러한 울트라가 어떤 식으로 왔냐? 결국 이렇게 온 거예요. 얼티메이트로. 근데 얼티메이트로 왔는데 이 얼티메이트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 소재는 전형적인 이제 니트나 이런 데서 풀 코팅 방식입니다. 어퍼도 얇고 대신에 코팅의 두께도 굉장히 얇아진 방식인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지난 주말 동안 이틀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계속 신었는데 어퍼가 얇고 어퍼 자체가 스트레치를 갖고 있으니까 얇아지면서 착용을 했을 때 굉장히 편해요.
이게 네메시스보다 더 발에 뭐지 그 압박감이 덜해요. 심지어 제가 네메시스를 좋아하는 편인데 네메시스 19.1, 17.1 이런 것들은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 울트라 얼티메이트 그것보다 더 편해요. 그래서 요 MG 스터드를 지난번에 저전 운동장 눈 오거나 비가 좀 온 운동장에서 굉장히 잘 썼어요. 이틀 동안 또 건조도 빠르고 왜냐 가죽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건조가 이루어지고 천이 얇기 때문에 가죽보다 훨씬 패딩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건조들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래요. 그죠? 여기에 지금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제품인 경우에는 여기 지금 파워 프린트가 되어 있고 뭐 울트라 위브라고 해서 이제 위브 천 굉장히 얇게 만든 그 천들이 지금 이걸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말씀드렸지만 그게 니트나 우분이든 상관없이 천 자체가 얇아지고 코팅이 얇아지면 그만큼 부드럽게 쓸 수 있는 조건이네요. 이렇게. 근데 GX가 지금 그런 형태를 띄고 있어요. 왜냐? 천을 니트 천을 가지고 있고 앞표면에 안에 넣고 천에 코팅을 두껍게 해버렸으면 오퍼의 상에서 이런 것들과 편 차이가 없이 그냥 똑같은 신발이 될 텐데 이번에는 코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실에 코팅이 되어 있는 실을 쓰자 그렇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울트라 1.1에서 1.2인가 넘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는 거죠. 푸마도 코팅을 외부에 많이 처리하는 것보다 그냥 아예 원사에 코팅 처리를 한 다음에 저 신발을 만들면 코팅된 것 같은 느낌은 그대로 다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어퍼는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를 그래서 울트라가 계속 진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GX도 그런 방식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푸마나 다른 브랜드가 먼저 앞서갔고 나이키는 그거를 추격하는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다시 말하면 니트를 극대로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한동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니트 위에 과도한 코팅 처리를 하던 방식에서 원사를 코팅을 한 다음에 그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슈즈 어퍼를 짜서 이 형태 어퍼의 이 형태를 만드는 방식이 이제 나이키가 비로소 이번 GX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 시장에서는 지금 푸마보다 1년에서 1년 반 길게는 2년 정도 기술적으로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 표면상으로 코팅이 처리가 되긴 했지만 나이키의 초기에 이런 제품 하이퍼베놈 이런 게 나올 때 사용됐던 코팅의 두께나 이런 것과 지금 이 제품이 갖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다만 여기는 지금 와이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폼팟을 많이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이 어퍼 자체가 굉장히 두툼하게 느껴지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거지만 여기서 만약에 와이어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폼팟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나면 이 제품의 기본 특성이나 이 제품의 어퍼의 기본 특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다음에 지금 이 GT인 경우와 지금 완전히 방식은 달라졌는데 또 한 가지 그 유사한 점은 뭐냐면 어퍼가 부드러운 정도는 똑같아요. 다만 어퍼는 이쪽이 더 얇은 편이에요. 오히려 지금 이것보다는 왜 두꺼워졌냐? 여기에 지금 이 원사를 실을 가지고 짜고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신발 안쪽에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넓게 폭 넓게 전부 테이프처럼 쭉 되어서 본딩 처리가 되어 있는 라이닝이 쭉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라이닝이 지금 그 여기 GT에 사용된 것보다는 소재상으로는 같이 느껴지는데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그 라인 두께가 차이가 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 경우에는 이게 과연 니트가 맞느냐 제가 이 아마 리뷰할 때도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이 자체가 지금 코팅 다 처리가 되어 있는 이거 자체가 니트를 얼마나 얇게 한 다음에 코팅을 했냐 이 당시가 오히려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 반면에 지금 이거는 어쨌든 원사를 코팅한 방식으로 신발을 이렇게 지금 짜서 만들고 나니까 이게 뭐가 돼버리냐면 일반 운동화처럼 되는 거예요. 일반 운동화. 나이키가 플라이니트라는 걸 사용해서 만들었을 때 운동화, 어퍼에 사용된 것 같은, 물론 구조적으로 이 축구하기 때문에 일반 운동화와는 그 구조는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엎어가 주는 느낌이 그런 느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으면 어떠냐? 신으면 이제야 플라이니트가 갖고 있는 고유의 스트레치성들이 그대로 느껴지고 그 다음에 밴드의 범위 보시면 밴드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죠. 이거는 제가 그 퓨처 아 그 뉴발란스 FM의 퓨론 저기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 GT1과 비교해서 얼마나 넓어졌느냐 하는 것을 보여드리면 GT1인 경우에는 밴드가 여기서부터 요렇게 면적 까만 부분 끈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요 까만 부분만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퍼의 스트레치성의 확장성이 적은 데 비해서 이 경우에는 어퍼 외부에 있는 이 제품의 스트레치 밴드가 이렇게 넓어져요. 그래서 제가 신는 볼 그 저기 뭐죠? 영상 보면 여기가 엄청나게 이렇게 쭉 넓어져 있죠. 근데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그 봉크님 되게 발볼이 넓다. 발볼이 넓은 발볼러다. 아니면 그 발등의 높이가 되게 높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찍으면 그렇게 느끼시는 건 사진을 찍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발볼이 넓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밴드의 확장성이 이렇게 넓어졌고 이게 이렇게 많이 벌어질 수 있도록 밴드가 메시 밴드가 이렇게 신축성을 갖고 있게 되니까 이때랑은 다르게 훨씬 더 발이 쉽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밴드가 하나 더 있죠. 고스트 레이스 시스템이라는 게 고스트 레이스의 요 밴드도 요 그 뭐죠? 신발 위쪽에서 여기에 이렇게 벌어지는 것보다는 안쪽은 조금 더 좁게 되어 있긴 해요. 왜냐하면 홀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만약 이렇게 다 벌어졌다가는 홀드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안쪽의 밴드는 탄력을 조금 줄여놓긴 했어요. 그래서 신으면 그 잘 맞는 운동화 팔에 딱 맞는 양말을 신는 듯한 굉장히 좋은 그 핏감을 만들어줘요. 발과 완벽하게 일체가 착 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 점이죠. 이 신발이 갖고 있는. 근데 문제는 나이키가 이렇게 만들기 이전에 이미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브랜드들이. 심지어 퓨처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더 부드럽죠. 뉴발란스도 이것보다 앞서 있고 이미. 이제서야 나이키가 어쨌든 좋은 핏감, 편하게 신을 수 있는 핏감과 홀드감, 그 다음에 발이 신발이 들어가고 나서부터의 그 좌우 흔들림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착화감, 그러니까 홀드성을 동시에 가지되 어퍼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그러면서도 핏이 잘 형성될 수 있는 구조에 비로소 도달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제품이 고스트 레이서 이것도 사실은 벌써 2년 3년 전 기술이잖아요. 고스트 레이서 비전에 나왔던 거니까 물론 이제 그때 당시와 비교를 하면 이 당시에 지금 비전 당시만 보더라도 비교를 해도 고스트 레이스에 사용되는 이 앞쪽에 들어가 있는 메시밴드의 면적이 이거랑은 비교 안 되죠. 그만큼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전체적인 설계 이런 것들은 미스가 있었다. 오류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왜냐하면 이 범위가 지금 이미 이만큼 확장이 되어 있으니까 보면 그러고 안쪽에 당시에 지금 이 비전인 쿼드핏이라 그래서 불렸던 여기에는 안쪽에 뭐 메쉬를 또 집어넣고 거기 본딩으로 접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저 상단부 이 본드 접속 부분 여기에 지금 메쉬와 그 다음에 그 밴드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접합 부분은 딱딱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들이 이 신발을 만들 때 상당히 무리수를 가지고 만들었던 신발이거든요. 이 당시에. 그 이것도 니트로 만들었는데 당시에 만들어진 니트에 나이키의 일종의 우려먹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어퍼에 코팅 처리한 니트에 비전 때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
여기 보이는 부분들, 여기 보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거랑 비교를 하면 차이가 없어요. 이때 보시면, 그러니까 2년 정도 지나고 나서도 비전이 이 쿼드핏을 포기를 하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신발은 쿼드핏 안에 들어가 있는 복잡한 뭐 그것도 나름 컨셉이긴 하지만 기술적인 그거를 빼고 나면 어퍼상으로는 달라진 점이 사실상 없다 해도 좋을 정도로 코팅 방식도 똑같고 그런 텐션만 약간 조정되어 있는 형태 두께에서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이 나이키 축구화들을 쭉 보아오면 제품이 새로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 제품이 어떤 소재를 쓰고 있고 어떤 걸 했냐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데 막상 그러한 제품들이 새로 나오고 나서 딱 보면 별로 새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다고 해서 제품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신어본 최근에 한 10여 년간 나왔던 제품들 중에 어쨌든 니트 어퍼를 쓰고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발은 이 모델인데 마지스타의 이게 뭔지 이름을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칸가라이트? 칸가라이트가 사용된 인조가죽 그로 된 이 제품이 제가 발에 제일 잘 맞습니다 나이키 제품 중에는 뭐 라스트도 그렇고 발 높이도 그렇고 앞쪽 코 높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하여간 이 제품이 굉장히 좋은데 저한테는 이 제품 이후에 발을 넣고 넣어봤을 때 주는 만족감이 베놈, GT 이런 것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만족감을 줘요. 그러니까 소재적으로는 이제 제대로 된 니트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퍼를 리디자인을 했다 이거죠. 리디자인을. 그러니까 색깔을 바꾼 이런 게 아니라 니트를 가공하는 방식 해서 축구화의 어퍼를 만드는 방식에서 일부 변화가 있다. 왜냐 어차피 이 제품도 1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달라질 거예요. 왜냐 이걸 계속 제가 보기엔 쓸 수는 없을 거예요. 나이키에서도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1년짜리 제품이다. 근데 실제로 2개월 정도마다 새로운 팩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한 달만 주기도록 나는 요즘 하여간 엄청 빨리 나오는데 그거를 가정하면 이 니트를 이렇게 외부에 돌출시켰다고 하더라도 내구성이 단기간에 장기간에 걸쳐서는 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기에 이 어퍼 내구성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소 내구성에서 다른 제품들 나이키 기존의 제품들 이런 제품들에 비하면 그 어퍼가 외부에서 충격을 데미지를 받았을 때 견디는 힘에서는 다소 떨어질 수 있지 몰라도 뭐 일반인들이 신으면 1년, 2년, 3년 이렇게 신을 수도 있겠지만 시즌으로 봐서 한 1년 단위의 제품들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나이키에서 이 제품을 가지고 1년 매일 1년씩 신는 사람이 없다고 치면 또 새 제품이 나오면 또 새로 사게 되니까 그러면 내구성 문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나이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착화성은 굉장히 부드러워졌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제품이 그러면 이 제품에 지금 코팅되어 있는 부분의 느낌이 어떠냐 여기 나이키 그립이라고 하는 게 이 그립이 지금 손에서 이렇게 만지면서 느끼는 느낌은 울트라 이 부분에서 느끼는 느낌이랑 똑같아요 차이가 나는 건 뭐냐 울트라인 경우에는 외부 텍스처를 이렇게 좀 만들어준 거고 GT처럼 그러니까 브랜드마다 지금 거의 비슷해요 신발들이 여기에 있는 이런 볼록볼록한 텍스처들이 여기에도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고 외부에 이런 대로 비전 때도 이런 식으로 텍스처가 돌출되어 있었고 뭐 울트라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브랜드의 차별성이 없어지고 뉴발란스인 경우에 퓨런인 경우에 캐노피 구조를 갖고 있죠 캐노피 구조를 갖고 있는 그 자체는 특이해 보이겠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고스트레이스를 해서 무슨 스트라이크 면적을 넓힌다라든지 이런 건 사실 굉장히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면적에 관련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축구 선수의 발의 크기 아니면 개인들의 발의 크기는 제한이 되어 있고 신발이 발과 잘 일체감이 많을수록 축구화가 주는 스트라이크 면적은
개인의 발의 면적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끈이 있거나 없거나에 상관없이 일자 스트라이크 면적은 그 사람 발 크기에 좌우되는 거지 신발에 여기 끈을 안쪽으로 숨겼거나 하는 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 끈이 있다 그래서 여기 맞아서 공이 빗나갈 확률도 없고. 왜 그러냐? 기존에도 그런 테스트든 20년, 30년도 다 똑같이 했다 이거지. 끈이 공의 방향, 궤적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조는 기본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나이키가 나이키 랩을 운영을 하면서 여기 끈이 있는 경우에 슈팅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겠냐 이거. 아니면 실제로 미친다 그러면 과거에 가장 최신 모델들에서도 끈을 외부에 돌출시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른 브랜드는 모르냐 이거. 뉴발란스가 캐노피를 덮었다고 해서 피론에서 슈팅 정확도가 더 증가하느냐는 거. 슈팅 면적이 넓어지고 슈팅 면적이 넓어지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공의 표면은 부드럽기 때문에 얇은 끈은 공을 차는 순간 공의 안쪽으로 발이 쑥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저 초고속 촬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부분이 돌출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만약에 끈의 두께가 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지금까지 나이키나 어딘가에서 만들어진 이런 모든 류의 텍스처들이 갖고 있는 기능성이 다 부정이 돼야 돼요. 왜? 컨트롤을 정확하게 하는 요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돌출되어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돌출되어 이렇게 느끼는 느낌이 신발끈의 높이보다 더 높거나 같거나 하는데 어째서 끈이 있는 거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게 슈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쓸데없는 이 고스트레이스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존 당시에도 그 점은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지적을 했고 이 제품이 계속되진 않을 거다. 이 쿼드핏은. 왜냐하면 2중 3중으로 바르고 신었는데 양말까지 포함하기에는 4개 5개 겹을 발을 감싸고 있는 형태인데 그 각각에 있는 것들이 하나의 한 겹으로 예를 들면 알파처럼 극단적으로 얇게 만들어서 하나의 레이어로 만든 다음에 신발을 만들었다고 하면 완벽한 일체감이 있지만 양말을 5개 신고 얇은 축구화를 신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양말의 성격이 다 달라. 맨 처음에 나일론, 그 위에는 뭐 면,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면과 뭐시 섞여있는, 그 다음에 폴리스테르 섞여있는 5가지의, 4가지의 얇은 섬유로 되어 있는 것들이 섞여있는 양말을 4켤레를 신고 축구화를 신었다고 해보자고요, 가정을. 그러면, 과연? 그게 완벽한 일체감을 느끼냐, 발과에. 그랬을 경우에. 당연히 마찰 개수들이 다른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각각의, 저기 뭐지? 다른 움직임을 가지겠죠, 양말이. 미끄러지는 정도가 달라지니까. 이제 바로 그런 점들이에요. 그니까 GX는 어쨌든 간에 지금 나이키가 최근에 낸 것 중에서는 가장 신었을 때 착화성이 높은, 착화가 높은 착화감 핏감을 제공해주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거는 뭐, 주제 사실이에요. 제가 신어본 것 중에는 가장 편하게 느낄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다만, 좋긴 하지만 여기에 어떤 새로움이라는 게 실제로 있진 않다 하는 게 제가 물론 새로움이 있지 않다고 그래서 이 신발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니죠. 새롭지 않다는 거는 뭐 나이키 고판문달도 새롭지 않고 야스다도 새롭지 않고 미즈노도 딱히 새롭진 않지만 우리가 잘 사용하는 거니까 새롭지 않다고 그래서 이 제품이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나이키가 강조하듯이 아니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이 나이키의 새로운 제품들이 전혀 혁신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프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아웃솔은 그래도 혁신적이지 않냐? 이 아웃솔에서 보는 거 저는 이제 FG를 별로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최근에 가장 최근에선 FG는 이 정도예요. 쉐브론 스토드를 갖고 있는 이 제품인데 GX에서는 이제 스토드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아지고 영상에 올려드렸지만 길이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크기도 작아졌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아웃솔을 나이키가 쉐브론, 화살표 형태, 별 형태, 원형 세 가지를 조합을 했다 이거예요. 믹스트로.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각각이 작용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FG가
잔디 상태가 좋고 잔디 길이가 일정하면서 약간 물기가 있는 정도여서 이 스터드가 들어간다고 하면 실제로는 이 스터드들이 별리되어 있건 원형으로 되어 있건 그런 것들이 주는 변별성이 느끼가 힘들어져요. 느끼기가. 그러니까 원형으로 다 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 큰 차이가 느끼기 힘들다 이거죠. 보면. 그럼 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스터드가 여러 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럼 이건 새로운 거냐? 사실 스터드를 이런 다양한 형태로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떤 브랜드들은 다 라운드로 만들어서 회전성을 더 높인다고 생각하죠. 근데 어떤 브랜드는 블레이드로 해야만 잘 안 미끌리게 더 그립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더 좋은 거냐? 방향을 잘 되도록 라운드형으로 만드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꺾는 때는 좀 다소 저기 뭐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잔디를 잘 씹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횡방향에서 하는 게 나은 거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D그룹을 눌러가지고 뭐 외측으로 돌 때 뭐 어떤 뭐 저기 뭐죠? 그 회전성을 더 높이고 무슨 D토크 뭐 이런 경우에도 보면 여기에 어? 요 화살표 방향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방향을 옆으로 틀어놨기 때문에 옆으로 돌면 회전이 잘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죠. 실제로 느낄 수 있냐 이거예요. 회전이 잘 되게 일종의 플라시보 같은 건데 어린 친구들일수록 다시 말하면 축구화를 구입하는 연령이 초, 중, 고, 대학생 20대 초반, 중반 그때만 하면 그 정도 나이에서는 뭐 우리나라 치면 프로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축구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브랜드 쪽에서 이런 기능이 제공된다고 하면 그거를 믿고 실감을 체감을 할 수 있다고 느껴요 대부분이.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과거의 선수들은 여러 축구화를 신어봐요. 여러 축구화를. 또 브랜드에서 주는 대로 신고 그 친구들도 근데 브랜드에서 주는데 처음에 어떤 부분이 딱히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들도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원래 이 축구의 특성이 그런 건들 신으면 괜찮아지는 걸로. 근데 사실 신으면 어느 정도 괜찮아지는 부분들이 있긴 하죠. 근데 왜 이 프로 선수들이나 축구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축구에 민감하냐? 제가 내리는 결론은 그거예요. 선수들이 자기 발에 맞는 축구화를 잘 못 찾는다 하는 거.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신의 발에 맞는 축구화가 별로 없다. 딱 만족감을 주는 게 뭘 신으면 뭐가 부족하고 뭘 신으면 어디가 부족하고 뭘 신으면 홀드성이 떨어져 뭘 신으면 앞쪽 스터드가 받쳐주는 느낌이 없고 뭘 신으면 뒤꿈치가 안 맞고 뭘 신으면 발이 돌아가는 느낌이고 뭘 신으면 라스트에 길이가 남게 되고 뭘 신으면 발볼이 타이트해서 발이 저림 현상이 생기고 뭘 신으면 뒤꿈치가 까지고 뭘 신으면 복숭아뼈 아래쪽이 까지고 그 왜 그러느냐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발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 뼈의 형태가 존재하고 그냥 한 가지 형태의 길이만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 제품이 모두에게 요 발 사이즈에 맞는 사람들이 모두에게 동일한 만족감을 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 이것저것 여러 개 신어보는 거예요. 자기 발에 맞는 거가 어떤 건지를 찾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하나 사서 잘 신는데 또 다음 1년이 지나면 또 새 제품이 나오죠. 옛날에 2년이었으니까 그 다음 2년은 기다릴 수 있었어요. 지금 1년 되면 또 새로 나와.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모두가 그래요. 저부터도 그러고. GT가 나왔다가 팬텀이 이거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별로 만족스럽진 않아요. 별로 만족스럽지는 제 개인적으로 딱히 엄청나게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왜냐면 이것보다 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들이 있으니까 이걸 딱히 더 선호를 하지 않는 것뿐이죠. 근데 GT가 나오고 나서 GX가 나온다 그러면 기대를 갖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신어보지 않아도 아 이거는 대강 이렇게 하니까 내가 신어서는 딱히 만족할 만하진 않겠다 하는데 선수들은 신어보고 싶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사서 신어야 돼요. 그럼 뭐 아마추어도 마찬가지예요. 사서 신는 분들은 어차피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니까. 그런 식으로 축구화들이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에서 테스트가 되고 한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나이가 대신 어릴수록 브랜드에서 지정해주는 여기에 어퍼의 유연성이 있고 뭐가 하다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밴드 이중 구조가 되어 있고 레이싱 안쪽에 들어갈 때 슈팅 면적이 넓기 때문에 슈팅이 더 잘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스터드가 블레이드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쪽 쉐브론이 있고 하게 되면 스프린트에 유리할 것이다. 스프린트에 유리한 대신에 회전에서는 어떠냐. 이 삼각별 모양들이 인조단지나 아니면 천연단지를 자꾸 씹으면 오히려 스터드는 저기 뭐지 스프린트에 그 퀵스타트는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느냐? 어떤 게 정말 빨라지는 게 맞느냐? 이 앞부분 때문에 아니면 뒷부분 옆에 부분 때문에 느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런 거를 충분히 과학적으로 입증해 낼 수가 없어요. 물론 나이키도 입증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신고 아스팔트에 서 있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평면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는 신발이 주는 이런 형태 블레이드다 쉐브론이다 뭘 하더라도 그게 스타드 프레시가 느껴지진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웃솔은 별로 개의치를 않아요. 제 경우에 아웃솔은 FG 형태의 쉐브론이다 블레이드다 아니면 라운드다 그 자체로 크게 개의치를 않아요. 왜 개의치를 않느냐? 어차피 인조에서 FG를 신을 것도 아니고 인조에서 신을 수 있는 신발들 중에 아웃솔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라운드 말고는 딱히 과그립 때문에 잔디가 좋은 상태일수록 잔디가 없으면 아예 이런 것들은 치명적이고 부상 위험이 왜냐면 그립 자체가 안 생기니까 잔디가 죽어 누워있거나 짧으면 그나마 잔디가 좀 누워있다고 하더라도 라운드면 최소한 과그립에 의한 부상들은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근데 그 라운드가 요런 식으로 스터드가 작고 많고 하면 또 부상 위험이 덜하니까 이런 제품들을 신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제품과 이런 제품들을 스터드상으로 딱 신고 서 있을 경우에 어떤 게 더 불편하냐 그런 차별은 없어요. 별로 차이는. 다만 어떠한 그라운드 동일한 이 스터드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그라운드로 가느냐에 따라서 스터드가 특성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라운드가 어떤 곳은 맨땅이고 어떤 곳은 인조가 어떤 곳은 천연잔디인데 짧고 어떤 곳은 천연잔디인데 물이 많고 한 축구화로는 그 네 개의 운동장에 최적화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각 그라운드에 맞게 여러 가지 형태의 스터드들이 존재하는데 한 가지 스터드를 가지고 네 군데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데 반면 동일한 그라운드 상태에서도 다양한 축구화들의 스터드들이 동일한 만족감을 줄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스터드 형태를 갖고 있는 게 마치 뭐 별도 들어있고 라운드도 들어가 있고 쉐브론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 제품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런 스터드 형태나 아니면 뭐 이런 형태 소위 말하는 라운드로 되어 있는 FG 타입 아니면 AG 타입 이런 거에 비해서 딱히 더 차별화될 요소를 갖출 수 있느냐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조합을 해놨다고 해봤자 이거는 특별한 차별성을 갖출 수 없는 형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아웃솔은 축구화에 있어서는 이 아웃솔은 정말로 뭐라 그래야 되나 별로 그 차별화를 시키기 힘든 그런 소재야. 다만 신제품을 낼 때 여기를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서 얼마나 새롭게 보이게 하느냐 하는 게 각 브랜드들이 같이 느끼는 건데 극단적인 예로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미즈노 알파가 나왔어요. 미즈노 알파는 다섯 개의 얇은 천을 하나로 결합시켜서 5 레이어를 1 레이어로 만들어서 만든 이전에 미즈노에서 만든 뭐 네오다 아니면 이런 것과는 레블라랑 완전 차별화되는 어퍼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아웃솔을 생각해보세요. 네오나 아니면
그 미주노에 나오는 그 에이지 얘들이랑 MD스터드나 그 에이지스터드랑 차이가 나느냐? 차이가 안 나요. 어퍼는 혁신시킬 수 있는데 아웃솔은 딱히 다른 걸로 바꿔봐야 크게 그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차별성이 없다. 여기를 쉐브론으로 다 만들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섞어서 만들든 아니면 이렇게 라운드로 만들든 스터드 자체가 주는 형태의 이 디자인의 차이가 기능의 차이를 갖고 오질 않고 기능의 차이를 갖고 오지 않는 이상 경기력의 차이를 만들지가 않는다. 그거는 어퍼도 마찬가지고 아웃솔도 마찬가지예요. 니트를 이러한 형태의 니트를 쓰든 실 자체를 코팅을 한 니트를 쓰든 아니면 우분천에다가 그대로 니트를 PU를 입혀서 만들든 어퍼의 차이가 기능의 차이를 만들지 않고 그 기능의 차이가 경기력의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선수들이 사용하거나 여러분들이 신는 축구화들이 결정한 요소가 뭐냐? 뭐를 좋다고 하느냐? 보면 되게 본인의 발과 잘 맞는 축구화들이에요. 되게. 왜 이 축구화가 되게 편하게 느끼고 왜 이 축구화를 호평을 하느냐? 내 발과 잘 맞다 이거죠. 내 발과. 내 발과 잘 맞아서 내가 편하게 신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뉴발란스 퓨론이 왜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냐? 이전에 만들었던 퓨론보다 훨씬 편하게 신을 수 있다. 테킬라가 왜 편하고 옛날보다 더 좋아졌다고 느끼느냐? 옛날보다 훨씬 편하게 느낀다 이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이전에 있던 나이키 제품들과 비교를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조건이 됐다. 그 반대로 말하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신고 있던 축구화 대부분이 불편했다는 뜻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화를 구매를 할 때 결국 사람들이 가서 신어보고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고 여러 개 신어보는데 내가 좋다고 하는 것들을 대부분 뭐냐 내가 편하게 신는 신발들 신었던 신발들 그런 것들이라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이키의 현재 여기 GX에 사용되고 있는 뭐 아웃솔의 디자인이 새롭다 그 다음에 이 디자인도 새롭다 하는 것은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사용되어 있는 메인 어퍼가 기술적으로 진보됐거나 전혀 새로운 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은 니트의 특성을 그대로 살려냈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편해졌다 사용하기가 하는 점이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 이거예요. 말했지만 목이 올라와 있다 그 다음 고스트 레이스에 두 개가 들어가 있다 사실은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앞쪽 부분은 사실 필요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걷어내버려도 사실 상관없는데 이거를 걷어내질 않고 이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게가 증가되고 그 무게 증가는 무게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스터드의 모양을 작게 하고 낮게 하고 이랬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플레이트의 중앙부에 스파인의 두께나 이런 것도 얇게 했다.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쪽 부분은 굉장히 유연하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 부분은 이런 것들이 이 GX가 주는 특징이다. 자, 그 다음에 신발 내부 같은 거를 잠깐 보면 이런 그 인솔은 뭐 너무 평범하니까 너무 오랫동안 봐도 그러니까 인솔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이 안쪽에 보면 이제 여기 보드들이 이렇게 그 풀보드로 이렇게 쭉 타프보드 방식이 아니라 쭉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이제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의 스티칭으로 축 처리가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이 제품이 좀 다른 거는 뭐냐면 이 신발 라이닝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과거에는 이렇게 그 천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스웨이드 타입이죠. 예를 들면 울트라 초 1은 1.1 이런 모델들은 안쪽에 마치 스웨이드 같은 천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예전에 천으로 된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안쪽에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죠. 그냥 일반적인 천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스워시 로고가 있는 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둘러서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는 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안쪽에 이렇게 신발을 보면 사이드 쪽에
흰색으로 쭉 라이닝 처리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라이닝 천이 상당히 잘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어요. 본딩과 스티칭들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락다운 시키는 힐패드. 힐패드가 좀더 면적이 깊게, 그러니까 여기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쭉 오도록 되는, 요 락다운을 시키는 힐패드가 면적이 굉장히 넓어졌다. 요 당시만 하더라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런 패드는 이 울트라에서도 지금 있긴 하지만, 울트라도 여기서, 요 끝에서부터 요 정도까지밖에 안 오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그 면적이 넓어졌다 하는 거. 지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건데요. 이 14, 베이퍼 14는 이 패드, 이렇게 락다운 시키는 힐 쪽에 패드 그 길이가, 짚으면 여기 나이키 끝, 여기서부터, 이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쭉 둘러서 안쪽으로 패드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힐 쪽에서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좋죠. 제가 아까 이 영상을 올그 짧은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신발을 벗는 데 애를 먹었는데, 당연히 여기 입구가 좁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락다운 패드가 구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발 뒤축에서 편하게 잡으면서 폭넓게 이 뒤꿈치 그저 아킬레스 이하 쪽에 그저 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홀드성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좋은 편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GX는 제가 보기에, 제가 예전에 구입을 사용했던 이 GT보다는 훨씬 사용은 편하고, 그 다음에 핏감도 좋은 것 같아요. 핏감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로컷에 에이지 스터드가 나오면, 실착을 해도 충분하겠다 하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 울트라 얼티메이트를 신으면서 상당히 만족스럽게 신고 있어요. 물론 이제 비가 오거나 운동장이 젖었을 때 한정해서 신고 있긴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제 이걸 신는 기간들이 되게 약간 날씨가 쌀쌀했거나 아니면 비가 오거나 하는 경우인데, 실착에 들어간 경우가 기온이 좀 떨어진 상태였는데, 만약에 비에 조금 더 기온이 높은 상태에서 제가 신게 된다 하면, 최초 제가 테스트를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영상 뭐한 3도, 2도 이 정도에서 신었는데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인조구장에서. 물론 MG 스터드가 하는 한목이 있죠. 이 한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팬텀 GX 이 제품도 AG의 로컷이면 상당히 아마 국내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큰 인기를 끌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이 어퍼가 주는 이러한 특성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사이드 홀드성이 어떨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있긴 하지만, 인조 구장에서 이 울트라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나이키의 이 GX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최소한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니까, AG 모델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 하는 점입니다. 어쨌든 뭐 지금 이 제품을 볼 때, 또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무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게 아마 이전 그 핑크 부분에서는 제가 이 부분을 잘 확인을 못 했었는데, 이제 파란색이 오고 나서 이제 그 파란색과 까만색 버전인가? 이게 나오면서 이렇게 됐던데, 여기 뭐, 제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나이키 영상에 보면 이 핑거 프린트를 착안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왜 핑거 프린트냐? 이게. 최근에 진화생물학계에서 논문이 하나 나왔었나봐요. 그래서 그게 어디 게재가 됐던 모양인데, 사람의 손가락, 우리 수영장에 가거나 목욕탕 가게 되면 다 같이 피부인데, 불어터는 부분이죠. 얼굴 담그고 있어도 얼굴도 불어터지를 않고, 손하고 발 다, 몸을 다 담그고 있는데, 유일하게 불어터는 부분이 손바닥하고 그 다음에 발바닥이에요. 쭈글쭈글쭈글해지면서 그렇게 되죠. 원인은 삼투압 작용에 의한 거다 하는 게 알려져 있는 건데, 왜 손과 발에만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불어터느냐 하는 원인을
한 가지 진화생물학에서 제시한 게 그립이거든요. 그립. 다시 말하면 물이 많이 젖어서 사람의 손이나 발이 어딘가에 미끄러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면 그 발생하는 미끄럼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풀어틀면서 표면을 거칠게 만들고 그 거칠게 만든 걸로 그립을 발생시킨다. 나이키가 그거를 보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핑거프린트의 형태를 집어넣고 여기에 미세한 실의 크기,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무늬로 보이는 부분과 무늬로 보이지 않는 요 바닥으로 배경으로 되어 있는 이 엷은 하늘색과 파란색은 야안의 굵기가 다르게 보여요. 육안으로 컬러를 다르게 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 섬유의 야안을 뭐 그 굵기를 다르게 한 것처럼 아니면 두 겹 세 겹을 엮어 놓은 것처럼 해서 이 저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요 이렇게 만져보면 사실은 표면상으로 거칠거칠한 정도는 굉장히 적어요. 의미가 없어요. 사실 텍스처 자체로 보면. 근데 문제는 이 핑거프린트에 이렇게 표면으로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그 그립이 아니라 코팅 자체가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립 니트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이키가 이거를 그립 코팅이라고 부르고 이게 핑거프린트로부터의 인스피레이션이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 제품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또 한 가지 뭐였냐면 이 니트를 요까지만 딱 처리해 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해놨는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커팅을 했을 수도 있을 테고 여기서도 이렇게 커팅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디자인 요소로 날카롭게 보이고 공격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날카로운 것들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우려는 여기가 좀 이렇게 나중에 신다 보면 벗겨지지 않을까 떨어져 나가서 이 본능 처리된 부분 물론 여기가 힘을 많이 받는 부분 아니니까 외부 축구공에 의해서 그렇게 나지만 어쨌든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지금 그 보여 있는 야안과 야안의 코팅 야안과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니트 부분은 여기에 있는 니트 부분의 흰색 부분 보이는 이 부분은 여기에 니트 코팅 방식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제가 봤을 때. 다시 말하면 나이키 축구화는 늘 새롭고 레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이다. 혁신적이다고 얘기를 하지만 레볼루셔널하다. 혁명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뜯어보면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GX는 보통의 사람들이 보통으로 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발이 조금 벌그리 심지어 넓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사용하기가 편한 신발로 진화됐다 하는 점이에요. 진화가 됐다고 하다 만약에 이볼루션이라고 그러면 레볼루션 아니고 이볼루션이라고 하면 최소한 그 부분에서는 진화가 된 것은 맞는 것 같다 하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나이키 팬텀 GX에 대한 어퍼와 아웃솔 그 다음에 제품의 여러가지 그 특징들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